마을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자연스럽습니다. 좀 낮은 것 같지? 달라졌어요. 네, 선생님. 그래도 두 번째 촬영인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설레었고요.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료해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 보니까 저도 감동받아서 저 자신도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가볼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원장님이 보호자와 반갑습니다. 예, 예. 깐돌이가 몸 상태가 몰라서 좀 원장님한테 좀 부탁 좀 드리려고. 어디가 많이 안 좋은데요? 저도 모르지요. 원장님께서 봐주시겠어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천수입니다. 여기 깐돌이 보호자 박천수입니다. 아, 오늘의 주인공 깐돌이인가 보네요. 네. 깐돌이가 까맣고 남자애라 그래 깐돌이라고 쳤습니다. 저희한테 의뢰하신 이유가 혹시 어떤 걸까요? 식욕도 떨어지고 눈구비꿀해서 병원도 멀고 그래서 원장 선생님한테 의뢰를 했어요. 잘 좀 봐달라고요. 아마 잘 봐주실 겁니다. 네네, 네. 그럼요. 순하네요, 깐돌이. 예. 눈이 눈곱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깐돌아, 어디 아파? 눈떡이 났나? 깐돌이 먹는 거는 어때요? 많이는 못 먹고 소식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줘요 그냥. 최근에 토하거나 기침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설사도 안 하고요? 예. 변도 괜찮고요? 예. 지금 보니까 눈곱이 많이 껴있어요? 자주 이렇게 끼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병원 가서 약을 사다가 안약을 떠립혀도 잠깐 그것이 낫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상태인가요? 깜돌이는 신체 검사 상으로는 눈곱이 좀 꼈고요. 시골에 있는 애들은 심장사상충에 잘 걸려요. 또 원충에도 감염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곱 끼고 기침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으로는 그런 의심만 되는 거고 병원 가서 검사를 하면 정확한 진단이 나오겠죠. 진짜 조그만했네요. 네. 근데 이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깜돌이. 잘 어울려요, 진짜. 원장님이 보호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깜돌이하고 산책은 얼마나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농사일에 바빠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등산로로 이렇게 살살 다니죠. 한 2시간 경우 정도로만 산책해 주죠. 하시게 되면 2시간씩? 예, 예. 깜돌이가 잘 따라다녀요? 너무 빨리 달려요. 그냥 달리는 거. 그래요? 빨리가 도랭에다 오고 그래요. 깜돌이가 지금 몇 살이죠? 올해 3년째 되죠. 3년째? 예, 작년 여름 지내서 아기를 갖고 왔어요, 이게. 아이고, 잘 먹네. 맛있어? 너무 잘 먹네. 너무 잘 먹어. 아유. 그래도 주인분이 깜돌이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정말 사랑이 너무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애정 있으시죠. 깜돌이도 잘 따르는 것 같고요. 네. 강아지와 보호자가 함께 산책을 합니다. 평소에 깜돌이 산책 어떻게 시키세요? 이제 산 쪽으로 이렇게 운동 삼아 돌아다니요. 한 2시간 정도. 혼자 막 달려요. 사정없이 저까지. 그럼 내가 쫓아가서 막 소질러서 오라고. 그러니 이 개울 가서 놀더라고. 사실 얘도 보면 종이 네. 실내에서 크는 그런 종이 아니잖아요. 네. 새끼긴 했지만 환경은 좋죠. 저쪽에 뛰어놀고 그러면. 안돌아! 어디 갔어? 얘들아! 강아지가 보호자에게 뛰어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래도 우리 아버님을 졸졸 잘 따라다녀요. 네. 그럼 어떻게 이 키우시게 되신 거예요? 예, 먼저 깐돌이 전에 개가 있었는데 작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네. 마침 어머니도 이제 혼자 계시고 저는 매일 밭 일하러 가고 식구도 요양원 일 다니거든요. 그게 또 예로운 데다가 어머니까지 예로우니까
배를 어떤 지인이 주시길래 네. 갖고 왔지요. 때마침 우연인가 가보니까 깐돌이 그 애기들 그 형제들이 네, 네 마리가 예쁘게 있더라고요. 에 그래도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도 제가 이제 유심히 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걔를 왜 그 유심히 봐요라고 할래. 아니 걔가 너무 이쁘다. 네. 이거 참 이거 걔 사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러시면은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생각도 나시고 예, 그래서 예, 그냥 가져오셨구나 예. 데려오셨구나. 그래도 갖다 놨더니 어머니께서 그 좋아하시더라고. 그 일업도 안 하고 그냥 아자아자 댕겨가면서 어머니 네. 일하시는 이 텃밭으로 댕겨가면서 네. 그냥 뒤 국리 따다니면서 그냥 좋아서 그게 네. 너무 좋아. 어머니께서 그냥 네. 쓰다 한번 주고 그냥 너무 좋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그럼 어머님은 그 깜돌이하고 많이 돌아 다니시고 벗이 되시고 그러시겠네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네, 왜요? 그런데 그때 그러고서 두 달 전에 돌아가셨어 어머니께서. 아이고, 아유. 깜돌아, 그 안에 갈까? 자, 조금만 불러게요. 네. 네, 나와주세요. 으쌰, 가자. 으쌰, 가서. 아이고, 아이고, 가기 싫어. 어떻게. 안 갈란 게 이거 뭐? 나오려고 하는 거죠, 자꾸. 이럴 때 진짜 가장 마음이 아파요. 말을 네. 해서 네. 이해를 시키고 싶은데. 치료 잘 받고 와. 갔다 온 후에 등산하러 가자. 힘들어. 선생님 도와줄까요? 아유 깜돌아. 아이고 깜돌이가 오줌을 쌌네. 무서워서. 오늘 내내 좀 불안하고 긴장이 됐던 거예요. 네. 깜돌아 많이 긴장했어? 어떻게 오줌까지 넣었네? 깜돌아 깜돌아 일로 나와 나오자. 깜돌이도 여러 가지 검사들을 네, 깜돌이도 다 검사해서 강아지가 각종 검사를 받고 어디에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우리 깜돌이 건강해야 되는데. 깜돌이는 몸 어딘가는 모르지만 백혈구가 높다는 소리, 염증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눈을 검사하다 보니까 안충이 나왔거든요. 지금 치료를 해주는 거죠? 네네. 방광 초음파에 검사하다 보니까 방광에 크리스탈이 있더라고요. 아, 저게 지금 크리스탈을 빼내는 과정이에요. 네, 저건 수술은 아니고요. 방광 요도에다가 아, 카테터를 넣어서 시술을 크리스탈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아버님 만나는 거죠, 다시. 아버님도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깜돌이 없는 동안 어떠셨어요? 심심했지요. 외롭고 사람 먹으러 하면 지새야 되는데 안 짓고 다니까 이제 적적하니 그 생각 나 저녁에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보고 싶었지요. 깜돌아,
안돌아 이거 안돌아 이리 와 캔들 또 나옵니다. 이리 와 찾아봐. 누구요? 누가? 반갑다. 아유, 우리 엄마. 우리 엄마요. 아픈 다 고쳤어? 누나. 아, 왜? 진짜. 누나. 너무 좋지요. 이렇게 또 건강하게 치료 해주고 아주 보니까 아주 그냥 순발력도 좋고 좋네 아주 그냥 걔가. 전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았어요? 아주 뭐 걔가 너무 좋아 아주. 앞으로 깜둥이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안돌아 안녕. 강아지와 보호자가 즐거워하는 마지막에 가족 사진까지.